마지막 목소리까지 다 토해서 애국의 절절한 끓는 열정을 퍼부으시는 우리 신성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연습해야 돼요? 쟤네들이 들어있죠. 자,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시는 기독교인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계시는 하는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즘 세상이 참 어떻게 거꾸로 가는 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일을 보면은 어떻게 된 게 5.24 조치 해제만이 가장 적격인 것처럼 온 정부, 온 청와대, 온 정부 여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5.24 조치 해제에 목숨을 건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5.24 조치가 왜 내려졌습니까? 천안함 폭침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아까운 생명, 우리 대한민국 아들들 46 용사가 그 천안함 폭침 때문에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안함 폭침뿐만이 아니라 서해 1, 2차 대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또한 금강산 관광임의 기본도 왜 그렇습니까? 박왕자 씨를 사살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을 문을 닫게 된 것이고 관광 전 금강산 관광을 문을 닫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5.24 조치가 취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목함 지뢰를 통해서 크고 작은 도발 행위가 수없이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뭐라고 그러냐? 태극기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때문에 이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이북에 올라가서 평양에 올라가서 별소리들을 전부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전부터 뭐라고 그랬냐? 대한민국 보수를 괴멸시켜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가 자기가 괴멸시킨다고 괴멸됩니까? 그래서 그렇지 문재인은 당선되자마자 그때부터 뭐를 했느냐? 적폐청산 이명 아래 대한민국 보수 세력들을 무조건 가둬두고 무조건 중형 때리고 무조건 적폐청산으로 지금까지 털고 털게 정부가 바로 여기 문재인 정권 올시다. 여러분들 벌써 이해하십니까? 벌써. 그러나 우리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속히 선방하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서 2016년, 17년, 18년 무려 해수로 3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부르짖어
찍고 있는데도 자기들 하는 얘기로는 개새끼는 지저대도 기차는 간다라는 듯이 다 퍼놓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가만둬 두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실 날이 옵니다. 자기들은 지금 개새끼는 지저대도 기차는 간다는 듯이 다 퍼놓고 달리지만 누구 보시나 이만해요. 아무리 개새끼 진전되는 이 기차는 달려간다 라고 했을지라도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온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뉴스북을 도봐도 자기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죄보다 더한 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두고 보세요. 그런 부메랑이 돼서 그거보다도 몇십 배 더한 큰 은팔찌, 금팔찌가 아니라 스테인팔찌 차고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옳소! 믿으십니까? 옳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남북 경협 사업을 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제재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하겠다는 듯이 유엔의 제재를 피해서 이북에 막 더 줄려고 좀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세컨다리 오인봇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유수은행 한두 곳이 문을 닫게 되면 대한민국 이 경제를 폭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옳소! 우리 혈맹 미국을 배신하고 진중 진보 한국과 함께 진러 이렇게 3개국이 뭉치고 4개국이 뭉쳐서 미국을 대항하려고 하고 있지만 두고 보세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 보복이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이 전부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일어나서 꾸짖을 때 꾸짖고 경기를 들고 외치고 부르짖어서 잘못되는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벌써!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무려 12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00만 성도 그거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과감히 일어나서 정권에 빌붙어서 굵게 박수만 치는 그러한 문디어 전가를 부르는 그런 설교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됐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의 인정을 위해서 일어나는 기독교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 독립운동, 3.1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신 분들 33분 가운데 16분이나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핵폭탄을 뒤집어쓰고 예, 날마다
제가 먼저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뭐냐? 위정자들 예북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끼쳤던 해악을 45년간 65년간 70년 전 끼쳤던 이 해악을 낱낱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야 대한민국과 예북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돼야지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 국가입니다. 벌써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국가입니다. 벌써